때문에 갈수록 손님이 줄어드는 식당이 더 걱정이라는 아내. 이럴 때 필요한 건 배심을 사줘줄 맛있는 음식이겠죠. 오. 남편이 닭을 키우는 바람에 요리까지 배웠다는 아내가 솜씨를 부려봅니다. 맛을 선보이기 위해 가족까지 초대했네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자연생이고 저 집사람이 막내입니다. 평소 가게 일도 자주 도와주는 고마운 친정 식구들입니다. 하지만 아이, 지금 나온 수방 애문데. 애문했는데 뭘 얼마나 그래도 집에서 살려고 바둥거리고 한 가지 일을 하면 완벽하게 해놓는다 이거야. 아, 서운하죠, 서운하죠. 이렇게 많은 거예요? 그만하면 되지. 띠미가 어떻게 했네, 이거. 자, 이것들 안 들고요. 친정 언니들이 남편 편을 드는 건 아내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데요. 자기 아빠가 결혼 딱 해가지고 아버 우리 시어른한테 보약 한 대 짓고 또 한 대가 더 있더라고. 그래서 이건 두세네요 하니까 이 장인어른 거래. 너무 고맙더라고. 지금까지도 있어지진 않네요. 그거 한제 평생 약이라고 그것만 잡수고 돌아가셨어. 그만큼 건강하게 갑자기 돌아가셨어. 아, 그러셨구나. 자, 잘했어. 이게 우리 언니들한테도 잘하고. 잘했어.